영화 망하는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. 왜 편집을 다시 했지? 솔직히 전 지난 버전보다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던데요. 이렇게 된 건 그냥 내가 편집할래. 아니 엔딩만 재촬영하지 뭐. 내가 연출하고. 오 대박! 이 상황에 농담을 하고 있어. 내가 확인하냐고! 너 아직도 클럽 다닌다면서? 너 여자들한테 막 들이대고 그러지? 그때처럼 하란 말이야! 전화 계속하고 얼굴 들이밀고! 진짜 스타가 되고 나서 진짜 배우를 만드는 게 내 전략이야 이 새끼야! 긴장 풀어. 오늘 좋은 날이잖아. 저 재벌가들이 완전 싫어요. 나 안 한다면 안 해. 야 원래 배우들은 감정기복 심한 거 모르냐? 나 어떻게든 시도는 해보고 싶어. 솔직히 오디션 볼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. 진심으로. 아니 뭐 스타병 걸린 거야? 지멋대로야 아주. 야. 불꽃 연기로 영혼까지 존경하게 만들어주지. 딴딴바이 뭐야 드디어 잘렸어. 깜짝놀라. 나보고 뭐 기대주라 나 보라 나. 나 배워 자주지다. 뭐 얘는 그냥 김 대표 밥이고. 밥도 아니야. 컵라면 해주 뭐. 매니저 말고 좀 친구로 대해주면 안 되냐? 둘 다 잘하려고 하는 거야. 너 굉장히 좋은 매니저야. 지금처럼 네 뒤만 쫓아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 나 진짜 매니저 한번 해보고 싶거든. 그냥 집에서 놀아요. 집에서 그냥 논다니까. 액수 아니야. 엄마가 지금 돈 버는 중이잖아. 방송 중이잖아. 집에 오자마자 잠도 안 자고 오덕질하는 거 봐라. 직장인 여러분 존경합니다. 운전하지 놀아주지 놀아주지 운전하지. 아 많다. 액수가 나쁜 건 아니잖아. 잠시 다음 인생 담배를 못 넘어갔을 뿐이지. 이럴 때일수록 차기작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. 여성 시청자들이 뻑가는 걸로. 앞작품 싹 세탁되는 걸로. 외란종결자. 외란종결자지. 외란종결자. 외란종결자 말고 이마수 하자 그래. 이마수가 왜 튀어나와? 그거 끝났어. 너 영빈이한테 드라마 대본 읽혔냐? 아니 그 제가 읽어봤는데요. 조금 구려가지고. 아 그 호진이가 재미없다 해서 안 봤어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마수를 보여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새끼야. 내가 봤을 땐 대표님 말 틀린 거 아니야? 또 응가평편드네. 아이 뭐야 초딩이야 뭐야 편이 어딨어 지금. 이렇게 번번이 뒤통수 치시면 저희도 배우 못 맡기죠. 차영빈 씨가 하면 저희야 좋죠. 그럼 왜 계약 안 해요? 그냥 이번 주에 사인한다고 하세요. 야 뭐냐? 차영빈 씨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네요. 구두 계약도 계약 아닙니까? 왜 이러세요? 우리 영빈이 킵해놓고 다른 데 다 딜한 거 아니에요? 아! 이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나도 너 포기다. 멋을 부리는 건 피할게. 나로 사람이고 월인데 가식 드는 건 좋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왜 오늘은 야자 수급 때려. 야씨 다 큰 남자들끼리 이거 동거하는 아우 안 돼. 극혐. 아 하지마 왜 뭐야 아저씨 아 씨발 이거 말 걸 왜 말 걸 어 이거 봐 이거 확인. 그분은 얼마나 되셨어요? 대학 때 포함하면 7년 정도 됐죠. 오 마이 갓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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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난 지금 어떻게 해야죠? 형 키 큰 사람이 거기도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야 형 이거 수상한데? 아야! 완전 미쳤나 봐 구두발로 진짜. 아 미쳐. 너 왜 이렇게 꾸몄니? 어? 자식 그랬구나 그랬어. 아! 청소하기 싫으면 빼기로 돼. 어? 야! 기분 나빴어! 막아버렸어.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도. 미팅 까였어. 대본 충분히 많아 그럼. 어. 왜 그렇게 입이 싸냐 이 방정 맞은 자식아. 너 입 싸고 방정 맞은 자식이래. 너 이것도 응답형한테 배웠냐? 그래 그래 부부싸움 계속해라. 차에서 한번 해. 야! 아우 이럴 거면 진짜 헤어져 우리. 정말. 화이팅! 야 인생 그냥 즐겨. 나 운 좋잖아.